빅터 보니페이스? 보니페이스 좋아요. 약간 루카쿠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플레이스라인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더 진화한 루카쿠 느낌? 그러니까 그 진화한다는 게 루카쿠보다 뭔가 더 능력 있다는 게 아니라 현대 트렌드에 더 맞다라는 건데, 뭐 루카쿠 스타일이면 어때? 루카쿠 같은 성격만 아니면 되지. 근데 오시메는 저는 반대인 게 뭐냐면, 얘는 우리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금전적으로 자꾸 꼬우면 루카쿠 투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보니페이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슬슬 보니페이스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오시멘만 바라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벤피카의 얘기 좀 나오고, 우리가 울리세사가 어떻게 끝냈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지가 첼시 오고 싶었다면 질질 끌면 안 됐음. 한마디로 그냥 병신짓.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가 진짜 맞는 게 첼시로 오고 싶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만 매달리고 끝난 딜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오시멘이 정말 첼시로 올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거죠. 산초도 그렇게 안 했고 그래서 와 있잖아요. 주앙 펠릭스도 그렇게 안 해서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올리세 얘기하셨으니까, 올리세처럼 갈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면 또 모르겠어. 결국엔 갈라타사라이 간 거냐? 본인이 직접 해갖고 노리긴 노리겠지만, 저는 오시멘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루카쿠 때 우리가 겪어봤지만 올 때부터 껄끄러기 오는 애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부상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없는 겁니다. 이제 부상자는 없습니다. 그 친구는 태풍 같은 친구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상대 팀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물러나는 선수. 여름철에 한때 머물렀던 태풍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고놀아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팔자 지키자 이런 얘기가 모순인 게 보드진이 팔려고 아무리 기를 써도 살 팀이 없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팔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는 팀이 진짜 축구 역사상 호구팀이 돼. 그렇죠. 저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닉세임스 은퇴해야 된다고 봐요. 나이가 99년생인데 벌써요? 어쩔 수 없지 뭐. 몸 상태가 안 되는 걸 뭐. 그러다가 정말 지성이 형님처럼 조금만 뛰어도 다치는 상황까지 가면 어떡해. 몸이 아예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가끔 기사를 보면 본인이 제일 간절하대요. 그렇겠죠. 수술까지 받았는데. 아,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마레스카가 관리해서 진짜 부상자가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리스 제임스 한 명. 지난 시즌 요쯤 오면 부상자가 그렇게 속출을 하더니, 프리시즌에도 속출했었잖아요. 코파나는 시즌 아웃 되질 않나, 응쿵쿠는 한 반년을 날려먹질 않나 이랬었단 말이에요. 라비아도 그랬죠. 근데 이 상황에서 혼자만 복귀 못하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죠? 혼자만 복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 제임스 한국인 윤청구 물리치료사 인스타 팔로우 중 큐큐 캠스트링 재화 영상에 좋아요까지. 좀 아, 진짜 그런 일도 있었어? 아이, 안타깝죠. 어떻게 이게 흥미로운 얘기, 뭐 긍정적인 얘기겠어요. 안타까운데 솔직히 시즌을 소화하기 아예 어려운 자원이 돼버린 게 크다고 봐요. 이쯤 되면 이게 뭐 오늘 부상당했는데 제가 은퇴해라 이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 다 돼가요. 사실 축구 역사상 이 정도까지 기다려주는 선수가 있나 싶어요. 주장도 주고 이런 식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계약 기간이 남아서 기다려주는 거 말고 주장도 주고 재계약도 하고 몸 관리도 해주고 수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기다려주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근데도 안 되잖아. 반페르시 풀페르시 된 거하고는 또 이게 논제가 드는 게, 반페르시 제 기억입니다. 기억 오를 수 있어요. 반 시즌은 뛰지 않았어요. 그래도 반페르시는, 얘는 아예 시즌을 소화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페르시가 풀페르시가 된 거는 그래도 반, 한 20경기 뭐 15경기 이 정도는 소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소화라는 걸 안 하니까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리스 제임스는 지난 시즌 10경기 간신히 채운 걸로 알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지금 한 경기도 소화를 못하고 있죠. 징계도 징계지만 어차피 징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부상이 있었으니까요. 아모림이 잔류를 해서 그런지 확실히 역대급 시즌이 됐구나. 아, 근데 요케레스 참 좋은데. 디오망대 이거 말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유니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나시우면 우리의 옵션이 너무 좋아집니다. 7일 판다는 가정하에 이나시우는 풀백 셋백보는 네라 쿠쿠 구스토일 땐 구스토가 3 빌드업 참여, 이나시우 구스토일 땐 2 빌드업에 참여, 3-2 빌드업 변환도 좋네요. 이나시우, 근데 이나시우도 링크가 있나요 우리가? 아, 이나시우가 괜찮다 이거죠 그냥? 근데 이나시우는 지금 약간 멀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토신 때문이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토신이 만약에 여기서 연착륙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센터백 사자는 생각 안 들 것 같아. 이미 코리를 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웨슬리 포파나가 일단은 부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토신까지 자리를 잡고, 맞아요, 안셀미노까지 합류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나시우 뭐 한두 푼 드는 거 아닐 텐데 거기다 목돈을 쓴다? 이 생각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중앙. 저번에 브라이튼 예측할 때도 그랬지만 중앙을 보고 차라리 튀어나가는 성향이 강한 웨슬리 포파나가 여기 가는 게 맞다.
웨슬리 포파나가 여기 가는 게 맞는 게 코리는 이쪽에서 빌드업 맡을 거고 그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이렇게 움직이고 구스토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식이 된단 말이죠. 쿠쿠렐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쪽 자리에서 좀 민첩함이 있어야 되는데 포파나가 더 낫다고 봅니다. 이때 웨슬리 포파나가 제가 알기로는 시즌 아웃이 됐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서 마크 게이부터 별의별 얘기 나오다가 디사시가 엠바고로 온 거고요. 바디 아실이 겨울에 왔을 때는 우리 팀에 안 급한 게 있었나요 그 당시? 진짜 눈에 뵈는 대로 샀죠. 그래서 그때 영입됐던 자원들을 쭉 이렇게 보면 다 비싸게 사고 다 왜 샀는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쵸, 나이 어리다라는 것만 빼고 나면 디사시 거의 엠바고였습니다. 왜냐면